이곳은 다시 독일 쾰른의 쾰른 메세홀입니다. WCC 2008 그랜드 파이널 자 조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대전 날인데요. 자 카운터 스트라이크 종목 8강 경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스로가 카자흐스탄의 페이스탄과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트를 이기면서 기분 좋은 상태라는 것을 저희가 막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스로 사실 좀 저는 걱정을 했었던 게 카자흐스탄하고의 어떤 그게 없었으니까 네. 이게 좀 워낙 또 승승장구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카자흐스탄이.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MIM과 MPWAMD 트레인에서 경기하죠. 네, 트레인에서 이제 누가 선수비를 하느냐가 일단 다른 맥도 마찬가지지만 트레인은 또 선수비를 하는 또 심적인 안정감을 꾀하는데 아주 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맵입니다. 그래서 선수비를 하게 되는 팀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카운터 테러리스트 수비를 하게 되는 쪽에서 아무래도 심적인 안정감을 꾀하기 좋죠. 그렇죠. 자, 첫 경기를 MIM이 너무나 해보지도 못하고 졌기 때문에 두 번째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트레인만큼은 꼭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특히나 2006년에 금메달을 차지했던 MIM 그런가 하면 저희는 NOA로 더 유명한 그런 팀입니다만 MPWAMD도 2007년에 준우승을 차지했고 2006년, 2004년, 2003년 늘 언제나 WCG 무대에 있어서만큼은 강한 면모를 보여왔던 그런 팀이에요. 네, WCG에서만큼은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MIM은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인데 네. 최근 기량이 조금 그 하락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가볼까요? 내일 이제 결승전하고 3차전 하는 거니까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4강의 위쪽에 지금 스웨덴 SK게이밍과 게임플레이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팀과 경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아래쪽 조에서는 노르웨이와 미국 그리고 MPWAMD와 미니어메이커스 이 두 팀이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현재 1대0으로 MPWAMD가 승리를 가져간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갑니다. 네, MPW가 테러리스트네요. 네. 네. 첫 번째 라운드 다른 맵도 마찬가지지만 트레인에서 첫 번째 라운드의 작전이 사실 그 관중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패턴의 공격들이 많이 나오는 맵이 특히 트레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페이크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 페이크에 속았을 때 입는 데미지도 사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트레인에서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자 그런데 MIM 입장에서는 그나마 선수비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다행인 상황까지는 만들어냈네요. 네, 근데 지금 센터를 완전히 비워버렸는데요. 지금 이제 패러블 오긴 하는데 네, 자 완전히 저 원거리에서 네. 20분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10호가 설치가 됐어요. 근데 지금 마무리 자 2대1 로드 잘 잡았네요. 네. 자, 이러면 10호 해체 가능하죠. 일어났어. 네. 지금 MIM 입장에서는 첫 경기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네. 이번 경기부터 뭔가 해보자 하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많은 신경을 썼던 네. 거예요. 역시 트레인에서의 면모는 포스가 나오네요. 이제 슬슬. 사실 센터를 완전 비워진 상태여서 이번 첫 번째 라운드도 뺏기게 되나라는 생각은 좀 걱정을 좀 살짝 했었는데 MIM의 포스가 정말 그 센터를 압박하는 포스도 정말 대단하네요. 네, 비록 최근 들어 하강세라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트레인에서만큼은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첫 세트 가져가면서 이제 두 번째. 근데 지금 AK를 든 선수가 세이브도 있었고요. 네, 세이브가 아니.
아니란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댓글 둘둘었고. 네, 세이브 아니란 얘기예요? 네. 자, 짜냈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 10%로 셋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이브를 안 하고 지금 무기를 다 샀다는 얘기거든요. 야, 선택 하나 더! 어, 2대2상황까지 만들었어요. 에이케이도 네. 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작, 엘마니엠이 기분 좋게 했다가 바로 분위기 이상해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타세하고 구배 선수를 팔았단 말이에요. 네. 야, 이거 분위기 완전 급반전. 지가도 1분이 남았거든요. 오히려 총의 화력에서는 더 밀려요. 그렇죠. 어, 지금, 야, 이거 만약에, MIM이 지게 되면요. 오늘 경기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진다 해서는 올인하겠습니다. 와, 이거 왜냐면 심적 데미지가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네. 아, 저한테는 걸지 마세요. 네. 어, 근데 뭐 걸리는 없고요. 네. 어쨌든, 아, 정말 대박인데요. 아, 이거. 사실 이 분위기 하나로 이 라운드 하나로 분위기 이거 아 MIM 완전 말릴 수 있습니다. 네, 휘프 바로 옆에 지금 후배는 지금 화장실 아 변조 그 배접판인데 네, 네. 아 근데 들어갔네요 살짝. 어, 하트도 약간 4번 홀로 들어갔어요. 뒤로 물러납니다. 네, 들어가서 올라갔네요. 아 서로 지금 아 아쉽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그러게요. 네. 오 영번 아 하트. 야, 근데 야. 진짜 이거는요, MIM 진짜 쿠베라고 타자한테 이거는 감사해야 돼요. 네. 왜냐면 진짜 위기였거든. 이거 못 막았으면 오늘 MIM 트레인에서 진다에 올인해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금 MTWAMD가 짜내서 허를 찌르는 작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기의 순간에서 MIM이 살아났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MIM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겁니다, 이거는. 네. 그나마 참 트레인의 여신이 있다면 네. MIM을 좀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 근데 정말 아, 근데 제가 만약에 어, MTW였으면은 임페르노에서 MTW, 어, MIM이 보여줬던 그 약간 무리수지만 한 번 더 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근데 세이브를 하네요. 그러게요. 어, 무리수는 되지 않겠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임페르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두 번째, 세 번째 라운드를 MIM이 임페에서 무리수를 두니까 그 다음 라운드까지 그 다다음 라운드까지 그 데미지가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아마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아하. 오늘은 전공법을 택하겠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네, 한 번 작전을 걸었으면 됐다. 네, 네, 네. 라고 생각하네요. 네. 자, 그래서 3대 0. 전공... 이번에는 어... 이번 라운드 중요하죠. 에이브. 어... 지금 소리가 생략돼서 그렇지. 진짜, 아, 지금 6번에서 앞쪽으로 나와서 순식간에 지금 불을 끄고 있어요. 화면이 잡히진 않았는데요. 네. 루드랑 교전을 그 에이브랑 살짝 하다가 에이브가 빠졌다는 걸 루드가 완전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네.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 너네 지금 살짝 꼬시려고 하고 빠진 거지? 라고 아. 판단을 하고 쫓아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사이트 쪽에서 잡아내면서 오히려 분위기 역전. 김프하고 MJ가 분위기를 A사이트 완전 털어버리는데요. 네, 10%까지 끝났어요. 자, 3대! 결국 루드 잡아냈고. 이렇게 되면 루크, 야 이번 라운드, 제가 이번 라운드 MTW 따내게 되면 MIM이 세이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왜냐면 이 두 번째 라운드 돈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돈이 아마 그 여유는 없을 거예요. 세 번 연속을 이긴 했습니다만. 루크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되죠. 아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예, 할 게 많죠. 네. 야, 세 라운드 내로 끝났다. 그렇죠. 어. 아,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내주는데요 라운드를. 그러게요. 그래서 역시 두 번째 라운드에 그 MTW가 짜냈던 작전이 약간 데미지가 쌓여서 지금 세이브를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어, 근데 총을 사네요! 서로 사주네요! 아, 아까 타자고 후배님 킬이 좀 많아가지고. 네네. 돈이 좀 있었나 본데요. 자, 그렇다면, 어, 있네요? 네, 예, 샀어요. 예, 루크도, 있습니다. 뭐, 루크도 아까 죽은 숫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제가 볼 텐데, AWP라고 해도. 여기, 텐데. 아, 위치 딱 잡고 하네요. 지금 6번을 공략하는 모습은 진짜 인상적이었죠. 네. 지금 양쪽으로 플래시백을 딱 던지면서. 오른쪽이 또 왼쪽이 또 그것을 내가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플래시백이었어요. 아, 에이브 3킬까지 기록을 합니다. 지금 뚫기는 6번을 뚫었는데 10번은 A에다 썰었는데 이거 근데 문제는 잡혔다는 거예요. 뒷북일 수 있는데 에이브가 다시 뒤쪽으로 오고요. 아, 휘프가 좀 더 버티게 되는데. 자, 휘프 잡혔고 1대1. 아, 에이브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타지가 지금 페이크를 썼는데 안 썼는데 잘 보여. 야! 에이브, 야! 지금 MIM도 사실 도박을 건 거였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저 AWP가 있다 할지라도 방어구가 아마 없었을 거란 말이죠. 야, 이거 대박인데요. 짜내서 한번 덤벼봤는데 야, 이거에
NTWAMD 분위기 결코 좋지 않네요. 네, 네, NTW가 어쨌든 MIM의 입장에서도 판단을 또 잘한 것이 비록 라운드는 뺏겼지만 판단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NTW가 한번 이겼을 때 그 라운드를 내가 끌어줘야 그래서 NTW 자금 압박이 되니까 그렇죠. MIM도 승부수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서로 진짜 말 그대로 격돌을 한 건데 아... 근데 결국은 승자는 NTW란 말이에요. 아, 대박인데요. 네. 자, 이번 라운드 MIM은 당연히 게임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저번 전 라운드에 완전 짰기 때문에 지금 탈탈 털었거든요. 네. 야, 대박인 진짜 진짜 명경기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MIM은 동점을 허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네트레인에서 이렇게 전반전 초반부터 이렇게 미치게 되면은 왜냐면 트레인 같은 경우는 원거리로 상대방을 공사하느냐 근거리로 공사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원거리 공사를 하다 보면 돈이 또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벌써부터 이제 MIM 밀리게 된다면 MIM 쪽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다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스트로가 두 번째 경기도 10-2로 4강 진출이 아주 유력하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저희 조현출이 들고 왔습니다. 조현출, 아우, 이쁘네요. 네, 아니, 뭐, 카자흐스탄의 돌풍은 여기서 끝나겠네요. 네, 네, 그러네요. 아, 너무 강팀을 만난 거죠? 그렇죠. 이스트로가 요즘에 또 컨디션이 좋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거의 뭐, 그 월스타 B 수준이에요. 지금 네. 중국 갔다가 지금 독일 왔다가. 네, 아주 뭐. 아주 바빠요. 네, 네. 바빠요, 바빠요. 연예인, 연예인. 대한민국이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입상권에 진입하는 것도 이것도 예, 시험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냈던 그 동메달 네. 이후로는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후보예요. 네. 근데 이스트로 이 상태로만 간다면 제가 볼 때는 금메달도 한번 노려볼 만하거든요. 그럼요. 결승 진출 가능할 수 네. 있습니다. 아, 지금 더군다나 가프라에서 예상 투표를 했을 때 지금 이스트로가 단연코 지금 압도적인 우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네. 예,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예, 이스트로입니다. 자, 그 이스트로가 과연 결승문에 진출할 수 있을지 여러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MTW든 MIM든 두 중에 누가 올라와도 이스트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팀이거든요. 그러게요. 더군다나 MTW는 요즘 최근에 상승세가 아주 무섭기 때문에 이스트로에서 루크 눈물을 보였는데요? 눈물 안 떠요? 뒤로 빠집니다. 아, 지금 누드 아니었으면은 네. 누드 있나요? 네오 네. 아, 네오 네오 아니었으면 루크는 정말 정말 아, 갈 뻔했어요. 바로 네. 백업이 와졌어요. 네. 자, 2-2까지만 드러내죠. 문제는 지금 MIM이 어느 정도 선수를 좀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MTWAMD가 또 숫자를 바로 맞춰줘요. 네, 그만큼 콤비 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정점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팀에 대한 팀 동료에 대한 신뢰감도 좀 두터운 상태고 본인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어떤 그 경기 성적들도 아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자, 그래서 A사이트 쪽으로 MJ의 윈프 둘을 아, 갑니다. 근데 타즈가 지금 타이밍 좋은데 타이밍 좋은데요? 아, 못 봤나요? 아,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아, 안 보이죠? 예, 예. 15 A사이트 설치 끝났고요. 이거 타즈가 잡아야 되는데요. 아! 루크가 잡아냈어요. 이쪽에서 통과해서 지금 빼고 오다가 아, 이러면 경기 거의 뭐 이번 라운드는 MTW가 가져가다고 봐야죠. 그럼요. 아하, 놓쳤죠. 아, 맞는데. 양쪽에서 쏘이는데 당연히 짜가 없어요. 그럼요. 스타상의 2-2에서 하나 무너지면 급격하게 무너져요. 아, MIM. 아, 대구 MIM 힘들어지는데요. 그 아까 전에 그 3-2가 되는 시점이 정말 분수령이 되는 단계가 된 거예요. 아, 3-2가 아니라 4-1을 만들어 놓고 NTW의 자금난을 좀 힘들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 라운드, 그러니까 다섯 번째 라운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전반전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라운드를 MIM을 빼밀기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4-3으로 오히려 MTW가 한 라운드 앞서 있는 상황. 역시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이제 타 FPS하고 틀리게 역시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매 라운드가 그 의미가 남다른 라운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남다른 라운드에 서로 승부수를 띄웠던 거였는데 그 승부수를 띄운 상태에서 MIM이 다섯 번째 라운드를 뺏기게 되면서 지금 남은 라운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자, 이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텐데 MIM은 계속해서 산넘어 산입니다. 네, MIM의 시나리오 대로 한다면 트레인 잡고 본인들이 자신 있어 하는 투스칸을 가기 위한 더군다나 2008년 ESWC에서 우승컵을 안을 때 결정지은 맵이 바로 투스칸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화력이 딸리니까요. 네, 이번 라운드 뭐 세이브니까요. 예. 네, 투스칸 못 보겠는데요 이러다가는. 그렇게요. 네.
또 많이 보여드리지도 못한 맵이었는데. 아, 그렇죠. 근데 사실 WCG에서 처음 쓰였고, 이게 ESWC에서만 쓰였던 맵이었어요. ESWC에서. 근데 뭐 맵에 주인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예. 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한번 써보겠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는 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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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투스카트를 가려면 어쨌든 이 맵을 잡아야 되는데, 야 쉽지 않겠는데요. 시작 첫 번째 라운드 빼고는 나머지는 오히려 SW 분위기. 첫 번째 됐어요. 라운드 빼고 두 번째 라운드 때의 데미지가 지금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복싱 주기 같은 거 갖고 보면은 잔 펀치에 속한 후반 라운드로 갈수록 상대방이 지치게 되는, 데미지가 쌓이게 되는 형상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지금 잔펀치에 말하자면 흔들리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야, 그렇죠. 근데 이제 MIA 데미지. 아, 네. 원거리 투수로 바꿔 왔네요. 에이스 세 자로 나왔어요. 그러게요. 자, 6번을 쭉 나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수비를 굉장히 멀리에서, 근데 뭐, 딱히 그렇지도 않은데요? 마치 루크가 잡은 것 같지만 투맨이 잡았습니다. 딴 데서 다른 곳에서 네. 1번 트레인에서 잡았습니다. 먼 쪽이었어요. 네, 아하, 근데 지금 그런데 양 팀이 루크 에이스더피 이게 원거리 체제가 무서운 게 트레인에서 자금은 많이 들지만 자금은 많이 들지만 이런 것들이 무서워요. AK는 빠바방에서 초탄 못 꽂으면 에이스더피한테 그냥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게요. 자, 에이브가 C4를 설치는 트레인입니다. 그나마 혼자 남았는데요. 네, 아마 이번 라운드는 뺏기게 되더라도 반사요? 와우, 네. 깜짝 놀랐죠. 네, 때로 던지는 장사 없죠. 네. 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라운드를 계속 내주던 MIM 8번째 라운드에 끊어주네요. 수비를 원거리 체제로 바꾸면서 이제 상대방을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찾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3명이나 이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도 그 원거리 체제로 유지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에이돌페 한 자루만 벌써 4,750불이고 방어도 사야 되고 수청무기 사야 되고 그러면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에이돌페가 투배는 들고 있는데 상황을 볼까요? 네, 일단 뭐 봐야겠죠. 에이돌페 몇 자루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2자루 이상은 나와요. 아, 무기네요. 에이돌페 3자루 나왔어요. 네. 원거리로 해결하겠다. 그러게요. 네. 근데 근거리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루드가 지금 F4를 들고 있다가 지금 0번 대 0번을, 아니, 5번과 0번에서 싸우다가 지금 간 거거든요. 그러게요. 아, 이거는 좀 크죠. 아니, 근데 누군가 또 원거리 싸움 하려면 미끼가 되어주는 선수도 좀 있어야 되고. 아, 네. 루드가 약간 방심한 것 같아요. 설마 0번에서 날 지금 보진 않겠지. 보더라도 좀 이따 보겠지. 투배 재미 보는데요. 네. 한 명 잡았으면 빠져야 되는데요. 아파요. 에이스. 네, 지금 머리 끝단을 들어가요. 조닉이 뒤는 게요. 완전 지금요. 솔직히 후배는 굴욕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지금 기회를 놓친 데다가 지금 당황해서 수류탄 프렉도 지금 어머 데다 던지고 지금 놀래가지고 도망가다 프렉이 죽은 거거든요. 야, 창피한 일이에요. 남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자, 네오가 혼자 남았습니다. 3대 1 쫓겨갑니다. 네. 쫓겨가요. 아, 근데 저 네오 선수가 지금 저 에이토피를 가지고 그 라운드를 이기겠다는 생각보다는 총알 쪽으로 가야죠. 자, 총알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잡으러 오는 애들은 일단 빨리빨리 하나씩 제거를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네오가 페이스 쓰레기 아스레기 옆으로 도망갔네요. 네. 총 살리겠네요. 돈 많이 벌었어요? 네. 짭짤해 이번 라운드. 네, 졌지만 짭짤해요. 그렇죠. 라운드는 내줬습니다. 점수는 내줬습니다만 그러나 나머지 쫓아오는 3명을 잡아내면서 딱 돈만 벌어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MIM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 역시 두 번째 라운드와 네 번째 라운드에 분수령이 되는 그 두 번째, 네 번째 라운드가 MIM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이 있었던 거라는 걸 지금 계속 그 하는 데다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종전 라운드하고 전 라운드 그 원거리 체제를 바꾸게 되면서 자금을 좀 많이 소진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루크하고 네오는 AWP 들고 있는 두 선수가 딱 갔고요. 네, 지금 하필 또 AWP 들고 있는 선수 둘이 갔어요. 네. 아, 코멘트 아직 들고 있네요, 여기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지금 급박근하던 이유가 지금 MTW가 급박근하고 있는 이유가
상대방의 자금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이제 남아있는 전반전 남은 라운드는 우리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겠다. 우리 페이스로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미소예요. 아, MIM 입장에서는 사실 트레인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맵이고 이걸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첫 번째 세트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거의 그의 버금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아, 그렇죠. 지금 만약에 MTW가 이렇게 해서 MIM을 잡게 된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국제 성공함에 성공하는 것도 성공하는 거지만 네. 그야말로 MIM을 딱 지켜주는 거거든요. 완전 기절시키는 그렇죠. 거죠. 진짜 뭐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힘을 한번 내봅니다. MIM 이대로 끝낼 수는 없는데 네,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정말 파마스터 막 난리가 이제 돈을 맞춘 거거든요. 억지로. 아하. 사실 시작은 분명히 MIM이 둘 끝내놓고 시작을 해요. 근데 바로 또 MTW는 따라간다니까요. 오히려 역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요 상황을. 그렇죠. 근데 지금 네오. 콤비 플레이가 2대 2. 네오 살리나요? 네, 네오가 하나 더. 2대 네오가 살리나요? 다시 1대 1. 루크가 1대 1이에요. 네, 1대 1. 근데 루크 조금 멀리 떨어지다가 이제 시티 쪽 역발에 들어간다는데 지금 시포 떨어졌어요. 엠제이가 서울을 안 하네요. 시간을 다 쓰겠다는 얘기인데요. 시포를 그냥 드랍시켜놓고 네, 시포죠. 시포는 3번 트레인 밑에 있는데 지금 엠제이는 A사이트 근처를 지금 샅샅이 누비고 있어요. 이제 루크가 여기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슬슬 움직이죠. 야, 루크는 못 봤어. 근데 1번, 이제 MJ는 살짝 본 것 같거든요. 1번 트레인 냄새 쪽에, 맡았어, 냄새 맡았어. 루크는 1번 트레인 쪽에. 그리고 MJ 들어갑니다. 3번에 있어. 야, 근데 루크 못 봤나요? 대충. 야, MJ! 야, 이거 MJ 완전 이건요. 야, 전반적 마지막 라운드는 아닙니다만 이거 완전 쐐기꼴이나 다름없어요. 루크 지금 표정 보세요. 점점 더 빨개지고 있잖아요. 그럼 불닭이 아니라 불불닭인데요. 대박. 야, 오늘 루크. 진짜. 진짜 이게 사실 루크가 딱 터트려주면서 오히려 MIM이 좀 분위기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데 거의 찬물을 쫙 견졌어요. 근데 뭐 사실 못 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뭐 통용이 되긴 합니다만 정말 MIM 오늘 운도 좀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은 원래 이런 순간에 늘 라운드를 가져가는 게 MIM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MTW 지금 오늘 특히 개인 기량이 돋보일 정도로 완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네오 혼자 남았습니다만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상황. 네, 이거는 완전 아니 이렇게 되면 MTW AMG를 저희가 상위 라운드로 가서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네, MTW의 진짜 최근의 그 상승세가 결코 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MIM도 뭐 2008년 그 SWC 우승 이후로 좀 기복이 좀 있었고 좀 최근에 있었던 WM에서 전세를 하게 되면서 팬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는데 역시 예전 같지 않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 WCG 그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올 때마다 2006년 그 이태리에서의 이 당시 폴란드 펜타그램이 우승하던 그 장면은 계속 떠들어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잘난 척이 좀 심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 거예요. 그런 MIM이 지금의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니 이거 참 놀라운 일이네요. 야, 정말 진짜 뭐 요즘 뭐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고 하시는 그 떡시식이라는 이 단어가 딱 어울려요. 그러게요. 완전. 아니 사실 또 저희가 방송으로 중계해드린 경기에 하필이면 주인공인 MIM이 이스트로에게도 또 그렇게 당했었죠. 그렇죠. 연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야, 네, MTW 정말 잘하네요. 정말 잘 쏘고 짜임새도 대단하고 이스트로 그래도 A 사이트 들어가다가 쿠벤이 지키고 있었죠. 네, 이게 진작에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원래 A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A 사이트로 수비하게 되는 1번과 3번 수비수들이 이런 크로스라든가 혹은 그 대인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지금. 여기 잡히다뇨. 자, 썬데 4킬. 야, 썬데. 썬데 4킬하고 1대1. 또 1대1. 네오가 내 1대1 확정이 난데 체력이 별로 없어요. 네. 윈프는 가득 차 있는 상황이고 어디서 만나니까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대충 이쯤 있을 텐데. 윈프. 1대1을 확정하고 할 수 있는 네오마저도 윈프한테 잡히게 되면서 이거 완전 쐐기 골에 쐐기를 더 박았어요. 골 금을 찢어놨어요. 야, 네오 표정 찌그러지고 있는데요. MIM은 지금 이렇게 라운드 뭔가 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걸 계속 놓치고 있어요. 이거 MIM이고 완전 말리겠는데요. 원래 정말 이렇게 아슬아슬한 1대1 순간에서 늘 환호성을 지르는 건 MIM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 사실
뭐 그게 뭐 MIM이 못해서라기보다도 뭐 SW가 지금 첫 번째 라운드 임페리얼도를 너무 큰 점차를 이기게 되면서 네. 그 기세가 등등해진 데다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네 번째 라운드 그 분수령이 될 만한 라운드를 NTW가 가지게 되면서 기세가 지금 완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신감이 묻어나니까 더 그 완벽한 샷이 나오는 거예요. 아, 원래 잘한다 칭찬해주고 이래야 그렇죠. 더 잘하는 거거든요. 자 타츠가 드디어 공격수 하나를 끊어냈습니다. 네, 아. 네 이게 그 마지막 라운드는 막아내줘야 네. 이게 11대 4로 끝나는 거는 MIM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반전이 되는 거거든요. 아 더군다나 시티를 하면서 말이죠. 아 근데 오늘 썬데이 오늘 HP 완전 그냥 쏘먹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다시 이스트로의 경기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세트 14대 9로 앞서고 있다고요. 거의 끝났네요. 네, 뭐 거의 뭐 카자흐스탄 때 그 독일 관광이나 좀 하고 그래도 소세지나 좀 먹어서 맥주나 마시면서 맥주. 좀 쉬다가 예. 내일 우리 경기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뭐 좋은 워낙 강팀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렇죠. 대진운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스트로가 요즘 물을 올랐거든요. 그럼요. 느낌 빡 있습니다 이번에. 네. 자 2대 2의 상황에서 일단 C4는 D사이트 쪽에 설치 끝났고요. 여기서 이거를 해줘야 될 텐데요. 자, 전반전의 마지막 라운드. 아, 그렇죠. 네, 예, MIM 네. 이거, 이것마저 만약에 했으면은 후반전 사실 힘들어요. 네, 10대 5로 전반전을 마무리하죠.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트레이드라는 맵이 사실, 경기 초반 1, 2, 3라운드를 만약에 한 번 따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의 인재를 감당할 수 있거든요. 전반전 그것도 선수들을 하는 입장에서 좀 편안하게 점수를 많이 벌려놔야지만 경기를 좀 기분 좋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맵 설명을 향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T였던 MIM이 5점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분위기는 확실히 MTW, AMD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뭐 분위기 뭐 여러 가지 기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MTW 쪽으로 많이 붙고 뭔가 전반전 부진을 했던 라운드를 MTW로 가져가게 되면서 MIM에 대한 어떤 그 징크스라고 하면 징크스겠지만 그걸 완전 떨쳐낸 듯한 네. 그런 모습이에요. 아 그럼요. 경기에서 맨날 지란 것만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극복해내죠.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요. MTW, AMD. 자 이제 후반전 시작됐는데요. 후반전 MIM이 테러, MTW, AMD, CT입니다. 네. 네 지금 뭐 그 뭐랄까 그 영 그 A 사이트 쪽에서 네. 지금 A 사이트 쪽으로 가죠. 이제 유스리탄. 자 그러나 네오가 바로 하나. 근데 수류탄에 그래도 뭐 아 수정이 심착한데요. 에이구 아 루즈가 다시 균형 맞췄고요. 썬데 네오 서로 하나씩 계속 주고받아요. 루크 썬데 다시 1대1 네오와 썬데. 자 이걸 아직 10번은 서를 못했고 네. 네오가 지금 센터로 나왔거든요. 지금 MIM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구력을 여기서 뭔가 좀 바꿔줄 수 있을지요. 근데 썬데가 지금 4번 멍멍이 구멍 쪽으로 해서 지금 10분을 설치됐고 야 네오 이치를 봤는데 네오 채 팔해요 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야, 해체하고 있어요. 네오가 옵니다 오! 맞았어요. 이겼어요. 네오가 너무 죽었어. 네오가 오늘 야 이거 잡긴 잡았는데 야, 해체가 먼저였어요. 대박인데요 이거. 야 이거 완전 묻지마 해체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오늘 MIM 진짜 너무 안 풀렸다. 이렇게 안 풀리나요? 진짜 그 뭐랄까요 그 0점 몇 초 차이였을까요? 0.3초 2초? 야 그걸 풀어냅니다 MIM. 아 NTW 얘기 근데 저는요 푸른 총만 하는 페이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풀어버리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온몸으로 총알을 다 맞아가면서 푼 거예요. 체력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신 그런 판단까지 한 것 같아요. 체력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쏘더라도 어느 총을 뽑았네요. 네. 애기 들었어요. 타지도 들었고 꿈의 루드는 지금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짰어요 돈을. 예. 게임 아니에요. 게임 아니고 지금 AK 든 선수들은 아마 방어가 없을 거고요. MIM도 MTW하고 똑같은 전략으로 근데 응수를 하는데요. 먹히는데요? 네. 티킬 났어. 티킬. 아하. 일단 라운드는 그래도 가져갔습니다만 네. 팀킬 또 벌금 내야겠는데요. 네. 근데 지금 라운드 이겼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MIM 입장에서 진짜 초강수를 둔 거예요. 뭐 임페르노 때도 그랬지만 지금 MIM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커가는 거. 시티가 커가게 돼서 2라운드, 3라운드를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를 따라가면서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 AWP 체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치. 그렇게 됐을 때 공략하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지금 정말 초강수를 둔 거예요. 아예 싹을 좀 갈라버리자. 그렇죠. 예. 지더라도 예. 지더라도 상대방의 데미지를 주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아 그런데 그 라운드를 이기면서까지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놨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MIM이 부활의 수석탄을 날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FW 표정도 사실 좋진 않죠. 왜냐면 세이브를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세이브를 안 하고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심기 전에 완전 말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네. 지금 첫 번째 세트를 이기긴 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이 후반전 세컨드 하프만 놓고 봐서는 지금 상대방의 페이스에 좀 이렇게 되면 뺏길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승리의 능선을 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하고요. MJ만 윈프도 총을 있네요. 네, 총을 뺏었어요. 지금 예. 세이브인데 MJ랑 힌트가 총을 들은 거죠. 상대방처럼 루프랑 네오 총을. 네, 남의 총 들고 싸우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자, 지금 속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스로가 4강에 진출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2-0으로 카자흐스탄을 완벽하게 꺾어내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지금 뭐 카자흐스탄이 뭐 사실 돌풍의 핵이었는데 네. 그 돌풍의 핵마저도 지금 잠들어버리는, 잠들게 해버리는. 네. 멋있네요. 네! 지금 가운데가 이제 US 프로스는 MJ. 그럼 1-1인가요? 네. 1-1이죠? 투뱅, 썬데. 소리를 너무 많이 냈어요. 아유, 거기 다 들리는 위치인데. 마음이 급했죠. 네. 네, 마음이 급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점 더 따라붙는 MIM입니다. 역시 MIM 트레이너에서의 저력은 절대 무시는 못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나 또 그 초강수. 초강수가 사실상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득이 된 건데 네네. 근데 그 초강수가 실패했을 때는 사실 그 다음 라운드까지 조금 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되는 작은 난이 힘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만약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경기 그냥 끝난 거였어요. 그렇죠. MIM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가지고 그냥 맥주 소세지만 먹었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분위기가 그 초강수가 결국 먹혔고 분위기를 좀 다르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전체 네. 스코어 8-12예요. 네, 이번 라운드가 이제 양 팀에게 있어서 분수령이 되겠죠. 와, 윈프 네. 순식간에 둘 잡아냈어요. 윈프 옥상에서 재미를 보는데요. 와! 야! 옥상에서 윈프 대박이다! 옥상! 지금 머리 빠끔이 내밀었다가 네. 뒤로 폭 떨어졌을 거예요. 윈프 웃는 거 보세요. 지금 껌 네. 질겅질겅 씹으면서 야 썩소를 날려주는데요. 자, 오랜만에 첫 라운드 2회 후반전 한 점 더 얹어냈죠. 네. 12-8. 말씀드렸던 좀 전에 그 라운드가 이제 후반전에서 두 번째 맞게 된 그 분수령이 된 라운드였는데 그것을 MIM이 또 땄으면은 정말 역전의 발판 세네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라운드였거든요. 근데 지게 되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6번하고 센터 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6번이 믿기고 A사이트를 가네요. 네. 네. 6번은 믿기고 루드가 여기서 찔러만 보고 좀 다시 나와서 아마 딜을 하겠죠. 예, 하나 네. 잡고 딜으로 네. 빠져요. 남은 선수들이 비어있는 사이에 지금 에이스 MJ! 와우! 그러나 네오가 바로 또 하나 썬데 오늘 에이스얼피 감이 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 썬데 자, 찾아요.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에이스얼피 감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못 받아요! 아, 옆에서 빠끔이! 잡았어요! 봤죠? 이제 봤나요? 근데 양쪽에서 네, 2-2 누드가 이게 여기 누드 역할이 굉장히 좋은 시티 베이스에 좀 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뒤치기 제대로 성공해줘야 돼요? 아, 뒤치기 성공! 이거 성공 못했으면 정말 네, 누드가 정말 중요한 역할 잘해준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1까지는 만들어냈는데 발은 살짝 지나갔습니다. 다치가 마무리! 네, 누드가 만들었네요! 네? 네, 마무리는 예, 누드가 만든 거예요. 좀 전 라운드를 이겼고 다시 라운드를 내준 MTW네요. 네, MTW가 그러면 돈이 없죠. 네, 없다고 봐야죠. 라운드를 이겼다가 다시 얻기 때문에. 네, 뭐. 있더라도 있네요, 샀네요. 네, 있더라도 아마 이렇게 여유 있는 상태는 아닐 텐데. 네. 그러니까 100% 이 선수들의 자금 상황을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선수들의 자금으로. 이거 게임 맞네요. 네, 예.
제 감이 아직 오지 않았군요. 여기 네. 에이브가 오! 야! 잠깐 무슨 감 얘기하다가 지금 썬데 ESPN 헬스 썬데 오이 썬데 와! 아니! 야! 아니 대박인데? 이었어요. 왜냐면 진짜 분명히 이거는 MIM 라운드였거든요. 아 그러면 세이브였어요. 세이브가 아니냐 그냥. 무슨 감이 어쩌냐 이 얘기 잠깐 하면서 썬데 같은 ESPN 그냥 쓰여버린 거예요. 야 썬데 오늘 그 USB의 감이 확실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 썬데가 오늘 사실 에이스더럽게 감이 좀 좋았거든요. 네. 야 오늘만 야 세이브입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건데 아니 뭐 그래도 수류탄으로 팍팍 뿌리잖아요. 야 근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였어요. 그러니까 MIM이 커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상대방 세이브 라운드 지금 뺏긴 거예요. 이거 이거 아주 데미지가 정말 크죠. 후반전 들어서 본인들도 세이브 라운드를 하나 초강수를 더하면서 이겨서 열심히 허덕허덕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본인들이 발목을 잡혀버리네요. 아, 작은 실수 하나가 이게 바로 패배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MIM이 커갈 수 있는 라운드 두 라운드짜리 라운드를 지금 뺏긴 거예요.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세이브 라운드여도 이런 실수가 나오다니요. 야 에이브 선데 돌아가면서 하나씩 네. 지켜주고 있습니다. 선데 감 좋네요 오늘. 네. 그냥 쏘면 다 맞아요. 이거 아이고 아, 안 맞네요. 네. 네. 뭐 이럴 때도 있죠. 아, 잘하는데. 네. 네. 자 윈프와 전익이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까지 아. 옵니다. 야 정말 이거 끝나겠는데요. 이거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06년이었죠. 예, 아, MTW-AMD 당시 우승팀 판타그램에게 4강에서 패하면서 네. 좌절을 겪었었는데 그걸 오늘 8강 2008년도 그랜드 파이널 8강에서 이렇게 복수합니다. 야 MIM 야 근데 진짜 MTW가 요즘 상승세라는 걸 뭐 보여주기도 하고 MIM이 요즘 약간 떨어지는 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 그런 모두 올해의 카스 바닥을 추격하는 그런 경기예요 오늘 경기가. 자 카운터 스트라이크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요즘 추세가 이렇구나 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윈프 오늘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바로 하나 끊어냈고요. 네 윈프가 뭐 5번하고 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테러 쪽 0번을 완전히 지금 묶어놓은 셈이거든요. 루크 잡아내면서. 근데 루크가 지금 전위를 상실했어요. 예, 오늘 루크가 전반적인 활약이 또 별로 없었죠. 그렇죠. 예, 뭐 좀 오늘 말려 임페르노도 좀 많이 말렸고 트레인 와서 전반전에 분수령에 있던 라운드가 좀 많이 있었고요. 후반전에 전전 라운드 때 그게 아 좀 MIM한테는 거의 자살골이 된 거죠. 그러네요. 예. 자, 네오가 숫자를 맞춰주긴 했습니다만 쿠벤 아, 썬데 좋네요, 진짜. 네, 썬데 진짜 오늘. 야! 썬데 오늘 정말 에이터피, 아, 장렬이에요. 장렬. 네, 와, 오늘. 3대2. 만났어요. 네. 그래도 루드가 숫자 맞춥니다. 2대2. 이대로 경기를 내줄 것인지 아닌지는 이번 라운드에 달렸어요. 타즈와 루드. 뭔데, 올드요? 야! 16대. 아, 근데 저는 마지막 장면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거기서 소리 내는 것 같은데 제가 들을 정도면은 선수들은 진짜 분명히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요. 시간이 약 15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소리는 지금 되지 않고 들어갔었어도 충분히 셋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왜 두 명이 연속으로 두 차도 내면서 갔단 말이죠. 아, 이거 분명히 MIM은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MIM은 첫 번째 인페르노 그리고 본인들이 자신 있어 하던 트레인까지 대주면서 세트 스코어 0대2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자, 뭐 언제나 폴란드의 MIM 하면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WCG 2008에서만큼은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MTW-AMD에게 넘겨주고 마네요. 네, MTW는 전반적으로 뭐 킴포 초반 사태시대요. 네. 사태보다는 후 완전히 오늘 좋았고 네. 그리고 썬데이 그 에이터스 감 아 오늘 너무 첫번째로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 카운터 스트라이크 MTW-AMD가 4강에 진출했고요. 또 하나 바로 대한민국의 이스트워더 역시 카자흐스탄을 꺾고 4강에 진출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팬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운터 스트라이크 종목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각 종목의 결승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과연 한국의 이스트로가 결승 대결을 펼칠 수 있을 것인지 많이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일도
계속 쭉 이어질 테니까요. 독일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WCC 2008 그랜드 파이널을 펼쳐지는 독일 켈린의 켈린 메세홀입니다.